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규제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7.8%, 현행 유지 29.3%, 규제 강화 2.9%였습니다.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 휴업 시행 등을 꼽았습니다. 대한상인은 유통시장 환경이 10년 전과는 크게 바뀌었다며 규제보다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